이번 시간에는 65페이지입니다. 법률행위 해석이죠. 자, 우리 앞에서 배운 거 한번 떠올려 볼게요.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로 이루어졌다고 얘기했습니다. 의사표시가 없으면 법률행위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법률행위의 성립요건 중에 모든 법률행위는 다 의사표시가 있어야 돼요. 의사표시를 한 사람은 법률행위의 당사자, 의사표시 내용이 법률행위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법률행위의 일반적 성립요건의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 이게 다 의사표시인 겁니다. 그래서 법률행위를 해석한다는 얘기는 의사표시를 해석한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게 사람이라고 할게요. 사람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찌그러졌냐? 응? 그렇죠? 더 이상하네요. 자, 이렇게 해서. 자, 사람이 머릿속에 있는 이 생각, 이거를 의사라고 해요. 이 의사가 바깥으로 표출이 되면 이거를 표시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 있는 이 의사는, 원래 의사표시는 의사라고 하는 단어와 표시라고 하는 단어가 서로 결합이 돼서 만들어진 합성어예요. 그런데 이 의사는 우리 본능과 관련된 의사가 아니에요. 아, 배가 고프니까 밥 먹어야 되겠다. 자, 피곤하니까 자야 되겠다. 이런 의사가 아니라 일정한 법률 관계에 작용하는 의사예요. 이런 의사를 효과의사라고 얘기를 해요. 효과의사. 일정한 결과가 생길 것이다. 내가 이런 행위를 하게 되면 이런 결과가 생길 것이다. 이런 권리가 생길 것이다. 라고 하는. 그래서 이렇게 판단해서 이렇게 표시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의사. 이걸 효과의사라고 하는데, 이 효과의사는 둘로 나눠져요. 내심적 효과의사와 표시상의 효과의사. 이렇게 둘로 나눕니다. 그래서 내심적 효과의사는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진정 마음속으로 바라는 사항을 얘기하는 거고요. 표시상의 효과에서는 이렇게 표시해야 되겠다라고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표시해야 되겠다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니까 표시가 됐다라고 하면 아마 이 내용이 여기에 반영이 돼 있을 것이다요. 그러니까 표시상의 효과의사를 알고 싶으면 표시 내용을 객관적으로 해석해 보면 역으로 추단할 수 있는 효과의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내심적 효과의사와 표시상의 효과의사가 언제나 같은 건 아니에요. 내심적 효과의사와 표시상의 효과의사는 일치할 수도 있지만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도 항상 여러분이 머릿속으로 생각했던 거 그대로 이렇게 바깥으로 표시하진 않잖아요. 경우에 따라서는 상대방이 상처받을까 봐 표시하고 싶은 대로 표시하지 못하고 우회적으로 간접적으로 아니면 반대로 표시하는 경우도 있어요. 제가 한번 이렇게 작년에 전철을 타는데, 제가 전철 타면 자리를 잘못 잡는데, 자리에 한번 앉은 적이 있어요. 근데 옆자리에 애기 엄마가 앉아 있었고, 그 건너편엔 연세가 좀 드신 아주머니가 있었는데, 그 애기가 굉장히 씩씩했어요. 그러니까 그 할머니가 물어봤어요. 아들이요? 라고 물어보니까 애기 엄마가 아니요, 딸이요.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봤는데, 어? 딸이야? 그러면서 약간 걱정스러운 생각이 들었는데, 그 할머니는 더 깜짝 놀라는 듯한 목소리였습니다. 그게 한참 있다, 그러더니, 크면 이쁘겠다,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요. 그 할머니는 분명히 그 애기가 아들이라고 생각을 해서, 씩씩하다, 라고 얘기하고 싶었는데, 딸이라고 하니까, 자기 머릿속에 있는 생각은, 어머, 딸이 이렇게 생기면 어떡해, 라고 얘기하고 싶었을 텐데, 그렇게 하면 엄마 상처받을까봐, 나중에 크면 이쁘겠다, 이렇게 표시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내심적 효과의사와 표시상의 효과의사가 항상 같은 건 아니에요. 이게 같으면 뭐를 기준으로 의사표시를 해석할 것이냐, 이거 문제될 게 하나도 없어요. 내심적 효과의사와 표시상의 효과의사가 같다. 그러면 내심적 효과의사를 중심으로 의사표시를 해석하든 표시상의 효과의사를 중심으로 의사표시를 해석하든 똑같기 때문에 아무 문제도 안 생기는데, 문제는 서로 다를 땐 거죠. 그럴 땐뭘 중심으로 의사표시를 해석해야 되느냐,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내심적 효과의사를 중심으로 의사표시 해석해야 된다. 이걸 뭐라고 얘기해요? 이걸 자연적 해석이라고 얘기를 해요. 표시상의 효과의사를 중심으로 의사표시 해석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이걸 규범적 해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연적 해석과 규범적 해석인데, 자연적 해석, 규범적 해석, 어떤 게 중심이 돼야 되느냐라고 하는데, 이 자연적 해석은 표의자가 진정 마음속으로 바랬던 사항을 중심으로 해석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의자가 진짜 마음속으로 뭘 원했느냐, 이걸 가지고 해석해 주는 거죠. 규범적 해석은 표의자가 무슨 생각을 했던 관계없이
표시 내용의 객관적 의미에 따라서 상대방 시각에 따라서 상대방이 표시 내용을 어떻게 이해했느냐에 따라서 상대방 시각으로 해석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자연적 해석을 하든 규범적 해석을 하든 해석을 해놓고 나니까 둘 사이의 의사의 갭이 크다. 그러면 결국은 소송이 될 수밖에 없어요. 둘이 계약을 하면서 나는 A로 생각했는데 저 사람은 B로 생각했답니다. 그럼 서로 간에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약을 한 거기 때문에 의사의 갭이 생기면 결국은 서로 멱살 잡고 눈 찔릴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 소송을 해야 됩니다. 소송을 하게 되면은 제3자 시각에서 법률행위를 해석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 해석을 보충적 해석이라고 해요. 자연적 해석이든 규범적 해석이든 해석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루어지는 게 이 보충적 해석이거든요. 그래요. 이 자연적 해석이다라고 하는 건 주로 어디에서 많이 쓰느냐. 우리 가족법상 법률행위 있죠. 당사자의 진위가 가장 중요한 요소인 신분행위는 보통 자연적 해석에 의합니다. 당사자가 어떤 진위를 가지고 있었느냐. 진정 마음속으로 바랬던 사항이 뭐냐. 이걸 기준으로 해석해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규범적 해석이다라고 하는 건 이거는 신분행위가 아니라 재산상의 법률행위예요. 재산상의 법률행위 하다가 내가 표시를 잘못해서 손해가 생기게 생겼다. 그럼 손해가 발생하게 생겼다. 그러면 나는 손해를 전혀 원치 않았지만 표시 잘못하면 그냥 손해 감수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재산행위는요. 표시 내용 그대로 상대방이 뭐라고 인식했느냐 이거에 따라서 해석해 주는 걸 원칙으로 해요. 이게 거래 안전과 상대방 보호에 유리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 보시면요. 재산상 법률행위지만 자연적 해석에 의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표의자가 진정 마음속으로 바랬던 사항대로 해석해 준다고 말씀을 드렸죠. 어떤 거냐면 자,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예요. 재산상 법률행위지만 재단법인 설립행위와 같이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상대방이 존재하지 않아요. 상대방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상대방이 뭐라고 인식했는지 그걸 따질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법률행위를 인식할 상대방이 아직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표의자만 있지 상대방은 없기 때문에 항상 표의자가 마음속으로 바랬던 사항이 어떤 거냐 이걸 중심으로 해석해 주는 거고요. 또는 상대방 있는 행위도 의사 표시의 불일치를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그러면 상대방이 알았으니까 또는 알 수 있었으니까 그 알 수 있었던 사항 그대로 자연적 해주는 걸 원칙으로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오표시 무효의 원칙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잘못된 표시는 법률행위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라고 하는 오표시 무효의 원칙. 요거는 비록 재산상 법률행위지만 자연적 해석에 따른다. 신분행위는 당사자 진위를 밝히는 수밖에 없거든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건 이거 사례가 나오면 갑하고 을이 갑소유 물건을 98만 원에 이런 물건이 있어요. 98만 원짜리 물건이 있는데 이 물건에 대한 매매 계약서를 쓰면서 89만 원으로 잘못 썼어요. 둘이 거래할 의사는 98만 원이었다고요? 근데 계약서에는 89만 원으로 잘못 썼다라고 하는 거죠. 진정한 의사는 98, 표시는 89만 원인데 만약에 상호 간에 서로 간에 견적서가 오가는 등 설명서가 오가서 을이 이게 98만 원짜리라는 걸 알았다라고 하면 계약은 98만 원이 성립하는 거예요. 그런데 상호 간에 견적서 같은 게 오고 간 게 없대요. 그래서 이게 89만 원인지를 98만 원인지를 몰랐다. 그러면 89만 원의 계약이 성립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런 걸 무슨 해석이라 그래요? 자연적 해석. 이걸 규범적 해석에다 표시 내용 그대로 법률 효과가 발생한다. 이겁니다. 상대방에게 견적서가 넘어가서 이 사람이 원래는 89만 원으로 써 있지만 98만 원짜리라는 걸 알았거나 알 수가 있었다라고 하면 진정 마음속으로 바랬던 그대로 얼마? 98만 원의 계약이 성립한다 그런 얘기예요. 하지만 그런 사정이 없었다 그러면 그냥 규범적 해석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오표시 무효의 원칙이라고 하는 건 자 표시만 잘못했을 뿐 법률행위 자체에 영향을 주지는 않는 행위들을 얘기하는데 갑이 가지고 있는 토지가 X토지가 있고 Y토지가 있어요. 그래서 갑하고 을 사이에는 X토지에 대해서 매매계약이 성립한 거예요. 그런데 두 사람이
이 토지의 집원을 잘못 인식하고 있는 거야. 이걸 Y 토지라고 믿고 있고 이걸 X 토지라고 믿고 있는 겁니다. 둘이 진짜 매매 합의는 계약은 X 토지에 대해서 계약을 했잖아요. 그런데 표시는 어디다가 했어요? 표시는 Y 토지에다가 표시해 버렸네요. 그리고 Y 토지에다 표시했으니까 Y 토지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됐겠죠.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됐을 거예요. 그런데 둘 사이에 Y 토지에 대해서는 매매한 적이 없어요. 이 사람이 자기가 매수했다고 여기 와서 지금 줄넘기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여기 와서 줄넘기 하고 있는 거죠. 진짜는 X 토지라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X 토지에 대해서는 매매 계약이 완전히 유효예요. 완전히 유효인 매매 계약이지만 등기해야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죠. 근데 등기하지 않았으니까 소유권 취득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을은 갑에게 X 토지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법률 행위를 통해서 부동산에 관한 물건을 취득하려면 등기해야 소유권을 취득하는데 아직 등기하지 않았잖아요. 매매 계약은 완전히 유효입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얘가 점유도 하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유효인데 등기하지 않았으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통해서 소유권 취득할 수 있는 것이고 이 계약은 완전히 유효고 여기에는 착오도 없습니다. 착오도 성립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착오가 없으니까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도 없다. 이제 착오는 뒤에서 배우면 이해할 겁니다. 그래서 이 과정이 한 바퀴 쭉 돌아갈 때는요. 전체적인 개념만 살짝 정리하고 두 번째 순환할 때 모든 걸 완벽하게 정리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요? 그래서 착오를 이유로 취소도 할 수 없는 것이고 그러면 Y 토지에 대해서는 둘이 거래한 적이 없죠. 그러니까 Y 토지에 대한 표시는 이건 무효입니다. 이거 무효이기 때문에 등기도 무효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럼 이 등기는 무효니까 이 무효를 이유로 무효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우표시 무효의 원칙인 거죠. X 토지에 대한 합의가 잘못 표시됐을 뿐 법률 효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사자가 원래 원했던 건 X였으니까 X에 대해서 효력을 발생시키겠다. 그러니까 이게 뭐죠? 내심적 효과 의사를 중심으로 법률행위 해석하겠다. 이런 겁니다. 자, 그러면 보충적 해석은요. 이 보충적 해석은 자연적 해석에 의하든 규범적 해석에 의하든 해석을 해놓고 나니까 두 사람의 의사의 갭이 크더란 얘기예요. 그 갭을 보완하기 위한 해석이 보충적 해석입니다. 이 보충적 해석은 주로 제3자 시각, 이거는 표의자 시각, 이건 상대방 시각, 이건 제3자 시각이라 그랬죠. 제3자가 누구냐? 판사 시각인 거예요. 판사 시각에서 해석해 주는데 단독행위가 됐든 계약이 됐든 합동행위가 됐든 다 보충적 해석은 가능하지만 앞에서 얘기했듯이 두 사람의 의사의 갭이 클 때 판사가 개입하기가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보충적 해석은 계약해 해석에 있어서 그 효용가치가 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계약만 보충적 해석이 가능하다 그런 건 아닙니다. 자, 그래요. 그래서 계약 해석에 있어서 그 큰 효용을 발휘하는데 이렇게 법률 행위를 해석한다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 법률 행위를 해석한다라고 하면 이 해석을 통해서 권리 의무 관계를 확정하는 작업이에요. 권리 의무 관계는 다른 말로 법률 관계다. 우리 법률 사실, 법률 요건, 법률 효과 하면서 이런 법률 사실, 법률 요건, 법률 효과에 의해서 권리 의무가 발생, 소멸, 변경하는 발생, 변경, 소멸하는 관계를 법률 관계라고 얘기했잖아요. 결국은 법률 행위를 해석한다는 얘기는 법률 관계에 대한 가치 판단인 거예요. 법률 관계, 권리 의무 관계에 대한 가치 판단이고 그렇기 때문에 법률 행위 해석은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 법률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법률 문제가 발생한다는 얘기는 법률 해석이 법률 행위 해석을 잘못하면 대법원 심판까지 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대법원 심판까지도 가야 된다. 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법률 행위 해석 방법이에요. 이게 해석 방법이고 그다음에 그러면 이렇게 법률 행위를 해석할 때는 해석 기준은 뭐가 돼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죠. 법률 행위 해석할 때 해석 기준은 먼저 당사자가 의도했던 목적이 뭐냐는 얘기예요. 당사자가 의도했던 목적 그대로 해석해 줘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당사자가 법률 행위를 통해서 의도했던 목적은 법률 행위 내용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매매를 통해서 소유권 취득하려고 했다.
그다음에 뭐 임대차를 통해서 사용 수익권을 취득하려고 했다. 지상권 설정 계약을 통해서도 또 토지 사용 수익권, 장기간 사용 수익권을 취득하려고 했다. 이게 다 목적인 거죠. 근데 목적이 분명치 않대요. 그러면 여기에 적용할 수 있는 사실인 관습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사실인 관습도 분명치 않다라고 하면 세 번째 여기에 적용할 수 있는 임의 규정이 있느냐 없느냐 임의 규정마저도 분명치 않다 그러면 자연의 섭리라고 하는 신의칙 그렇죠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서 해석한다 당연히 그러해야 된다라고 하는 예, 조리 이런 것들을 신의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순서만 그냥 암기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당사자가 의도했던 목적, 사실인 관습, 임의 규정, 신의칙, 그래서 목사, 임신, 요 순서가 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법률행위 해석은, 법률행위 해석이라는 얘기는 첫 번째 줄에 법률행위 목적 내지는 그 내용을 명확히 하는 작업이고,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기 때문에 법률행위 해석은 의사표시의 해석이라 할 수 있다. 거기까지만 이렇게 보시고요. 법률행위 해석 방법 밑으로 가면 규범적 해석이 있죠. 규범적 해석은 그냥 옆에다가 재산상 법률행위라고 좀 써놓습니다. 재산상 법률행위. 그리고 넘겨보시면요. 자, 거기 뭐 특별히 더 이렇게 보실 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자연적 해석이 다음 페이지 나오죠. 자연적 해석은 가족법상 법률행위, 즉 신분행위. 자연적 해석은 신분행위예요. 근데 자연적 해석도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연적 해석은 머릿속에 있는 꿍꿍이를 중심으로 해석해 주는 거니까 야 신상 알오 이렇게 하면 되죠. 신상 알아 옆에다가 신상 알오 이렇게 써놓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자연적 해석은 신상 알오 이렇게 써놓으시면 충분합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나오는 오표시 무효의 원칙이 있죠. 자 표의자가 잘못 표시했으나 상대방의 표시가 잘못됐다는 것과 표의자의 진의가 무엇인지를 알았던 경우에 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는 것으로 봐서 법률행위는 유효한 것으로 된다라고 하는 게 오표시 무효의 원칙이다라고 해서 얘도 그거예요. 자, 당사자 모두 특정의 갑토지를 매매 목적물로 삼았으나 여기는 X라고 나와 있죠. X토지를 목적물로 삼았으나 지번 등에 관한 착오를 일으켜서 갑과는 별개인 을토지로 표시했다. 즉 Y토지로 표시했다. 합의는 X토지였는데 표시는 Y로 했다. 이런 겁니다. 자 그래도 갑토지에 관해서 매매 목적물로 한다는 당사자 쌍방의 의사합치가 있는 이상 위 매매계약은 갑에 관하여 성립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을에 관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 만일 을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매수인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격려되었다면 이는 원인 없이 격려된 것으로서 무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Y토지에 대해서는 무효니까 무효등기 말소 청구하는 거고 X토지에 대해서는 계약이 유효고 아직 소유권은 취득하지 못한 거예요. 등기하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요. 밑에 있는 판례 한번 보시죠. 저 문제 한번 보시죠. 문제. 네, 문제는 갑이 을에게 X토지를 제곱미터당 98만 원에 매도하려고 했는데 잘못해서 청약서에 89만 원을 기재했다. 그리고 을이 이에 대해서 승낙했다. 그 다음에 X토지가 시가가 제곱미터당 158만 원으로 폭등하자 갑이 병에게 X토지를 제곱미터당 158만 원에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해줬다. 아, 이중매매 했네요.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건데요. 자, 을은 갑과 병 사이의 매매계약을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요. 자, 을이 갑과 병사의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자가 아니죠. 왜냐하면 갑과 병사의 매매계약은 매매계약의 당사자만이 취소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취소할 수 없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 나하고 법률행위 했다. 그러면 여러분이나 나 둘 중에 한 사람이 취소권자지 다른 사람, 이해관계 있는 다른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이 취소할 수는 없는 겁니다. 이해관계만 가지고 취소하는 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갑과 을 사이의 매매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곱미터당 89만 원에 성립한다. 왜냐하면 표시를 89만 원에 했잖아요. 그리고 사전에 가격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 같은 게 한마디도 언급이 없죠. 그러니까 사정이 없는 한 89만 원에 성립하는 거고요. 을은 병명의로 이루어진 소유권 이전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요. 을은 병명의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데 여기 보면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했으니까 병명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없다. 이건 이중매매잖아요. 이중매매니까 이중매매 매수인 제1매수인은 제2매수인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의 말소를 직접 청구할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직접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대위해서 청구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직접 청구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만일 갑과 을이 제곱미터당 98만 원에 합의했으나 제곱미터당 89만 원으로 기재했다면 갑은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착오가 아니에요. 그렇죠? 당사자 합의한 대로 얼마에 기재했어요? 98만 원짜리를 89만 원으로 기재했다라고 하더라도 쌍방이 서로 매매 가격을 알고 있으면 여기는 착오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표시한 대로 유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착오를 이유로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 없는 것이고 만일 갑의 배임 행위에 적극하다만 병으로부터 선의의 정이 X토지를 취득하였다면 정은 갑과 병 사이의 매매 계약에 유효를 주장할 수 없지요. 적극가담했잖아요. 제2매수인이 적극가담하면 그 행위는 반사회적 행위로서 절대적으로 무효입니다. 그래서 전득자는 권리 취득할 수 없다. 그렇죠. 이중매매에 관한 문제가 이런 식으로 또 나옵니다. 자,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고요. 보충적 해석입니다. 보충적 해석은 자연적 해석과 규범적 해석에 의해서 법률행위 성립이 확정되고 난 다음에 그 내용에 흠결이 있을 때 제3자 시각에서 법률행위를 해석해 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게 보충적 해석이다 라고 하는 거고 보충적 해석은 계약 해석에 있어서 가장 큰 효용을 발휘한다 라고 하는 정도 이런 정도만 추가적으로 하나 더 보시면 되겠고요. 자, 법률행위 해석은 법률 문제에 대한 가치 판단이기 때문에 대법원 심판 대상이 된다 이걸 뭐라고도 얘기하냐면 상고 사유가 된다 라고 하는 정도 이런 정도 해석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법률행위 해석의 기준이 나오죠. 법률행위 해석의 기준은 의의는 넘기시고요. 오른쪽에 가면 당사자가 의도했던 목적, 이 목적이 제1 해석 기준이 되고요. 그 다음에 사실인 관습이에요. 사실인 관습. 그 다음에 한 장 넘기시면 임의 규정이고요. 신의 성실의 원칙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 임신 요 순서만 그냥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오른쪽 페이지에 가시면요. 법률행위 해석의 성질이 나오죠. 법률행위 해석이 사실 문제인가 법률 문제인가 이런 학설의 대립이 있는데 두 번째 줄 앞부분에 보면 법률행위 해석은 객관적 사실에 대한 법률적 가치 판단이므로 법률 문제로 보고 있다. 그건 출처입니다. 따라서 법률행위 해석을 그르친 경우엔 상고 사유까지 된다. 자, 이렇게 해서 그 정도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넘겨보면 이제 문제가 몇 개가 나오죠. 그렇습니다. 이 문제는 한 몇 문제 정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1번 문제 한번 보죠. 법률행위 행위 목적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만 묶인 것은 그랬습니다. 법률행위 목적은 법률행위 성립 시에 확정되어 있지 않으면 무효다라고 하는데 아닙니다. 성립 시에 확정되어 있지 않아도 이행기까지만 확정할 수 있으면 충분하다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기억은 틀렸네요. 원시적 불능인 법률행위는 무효지만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 문제가 될 수 있다. 이건 맞았죠. 원시적 불능인 법률행위는 무효고요.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 문제 발생한다 그랬어요. 당사자 규칙 사유 없이 후발적 불능이 된 법률행위 당사자 책임 없는 사유로 후발적 불능이 됐으면 유효입니다. 유효고 위험부담 내지는 계약 해제의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쌍방 책임 없는 사유니까 위험부담의 문제만 발생하겠네요. 그 다음에 일부 불능인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전부가 무효다. 왜냐하면 일부 무효는 전부 무효를 원칙으로 합니다. 그래서 답은 기억하고 디귿이 들어가 있는 2번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2번 문제 의무부담행위가 아닌 것을 찾습니다. 그래, 의무부담행위다. 그래서 앞에 의무부담행위 채권행위를 의무부담행위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모든 계약은 다 의무부담행위예요. 교환 이것도 뒤에 계약이 빠져있는 거고 그 다음에 임대차 재매매 예약 주택분양계약 다 의무부담행위인데 채권을 양도했다라고 하는 거 이건 준법률행위였죠. 채권을 양도했다는 얘기는 채권을 제3자에게 주고 나는 더 이상 채권을 받을 게 없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나는 이행하고 이행받을 게 없다 그럼 이건 처분행위예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가면 24회 기출문제에 반사회적 행위로서 무효가 아닌 것은 그랬습니다. 반사회적 행위인지 아닌지는 읽어보면 느낌이 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이혼하지 않기로 했던 약정이다. 우리 혼인서약문이 그런 거죠. 이거 무효입니다. 불륜관계 종료를 해제 조건으로 내연녀에게 한 증여계약이다. 불륜관계, 자 주기는 지금 줄 테니 불륜관계가 끝나면 나한테 반납해. 지금 주는데 불륜이 끝나면 주는 거 해제다. 그러니까
불륜관계 종료가 되면 해제가 된다는 얘기는 불륜관계 유지 중에만 가져라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내연녀에게 한 증여, 이거 무효입니다. 또 수증자가 부동산 매도인의 배임 행위에 적극 가담한 증여 계약이다. 그래요. 적극 가담했으면 무효죠. 이중매매 법리가 적용이 되는 거죠. 또 관계 당사자 전원 합의로 이루어진 중간 생략 등기. 중간 생략 등기는 강행 규정을 위반했지만 강행 규정 중에서 단속 규정을 위반한 행위죠. 이거는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공무원에게 청탁을 하고 금전 지급할 것을 약정한 행위, 이것도 무효가 돼야 되겠죠. 자, 뭐 그런 정도로 이렇게 보시고 반사회적 행위 했고요. 그 다음에 6번 문제로 한번 가겠습니다. 6번은 갑은 자신의 엑스토지를 을에게 매도하고 중도금 수령한 후 다시 병에게 매도하고 이전 등기까지 해줬다. 그래, 이중매매했다는 얘기잖아요. 틀린 거 찾아라 그런 얘기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병은 엑스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원칙적으로 소유권 취득해야 되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을은 최고 없이 갑과의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을은 최고 없이 갑과의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왜? 불능이 됐잖아요. 후발적 불능이 됐으니까. 이건 우리 계약법까지 배워야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문제예요. 병이 갑의 을에 대한 배임 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에 을은 병을 상대로 직접 등기에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직접 말소는 청구할 수 없어요. 대위 청구는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갑과 병의 계약이 사유질서 위반으로 무효인 경우에 병으로부터 엑스토지를 전득한 정은 선의이더라도 그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그렇죠? 갑과 병의 계약이 사유질서 위반으로 무효인 경우에 병명의 등기는 무효잖아요. 이때 병으로부터 엑스토지를 전득한 전득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보호되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제1매수인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소유권 취득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병이 대리인 무가 병을 대리하여 엑스토지 매도하면서 갑의 배임 행위에 적극 가담하였다면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병은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것도 대리 쪽에서 배울 내용인데요. 대리인이 한 행위는 모두 다 본인에게 그대로 귀속이 됩니다. 그래서 본인이 그 사실을 알았든 몰랐든 관계없이 대리인이 배임 행위했으면 본인이 배임 행위한 것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병은 소유권 취득할 수 없다. 자, 이거고요. 그 다음에 8번 문제는 앞에서 봤던 문제네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앞에 법률행위 편을 마쳤습니다. 지금 우리 뭐 하고 있느냐면 법률행위의 효력 발생 요건 하고 있어요. 당사자는 능력자이어야 한다. 목적은 확정,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성을 갖춰야 된다. 여기까지 한 거고요. 그럼 의사표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의사표시는 정상적인 의사표시가 효력이 발생한다. 정상적인 의사표시는 의사표시가 일치하고 의사표시에 하자가 없어야 된다. 오호, 보니까 의사와 표시가 일치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 의사와 표시는 서로 같은 게 아니네요. 의사표시는 의사라고 하는 단어와 표시라고 하는 단어가 서로 결합이 돼서 만들어진 합성어인데 이때 이 의사는 내심적 효과 의사와 표시상의 효과 의사로 나누어지고요. 표시는 그냥 표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표시는 크게 나누면 의사와 표시로 나누어지고 아주 세분하게 나누면 내심적 효과 의사와 표시상의 효과 의사 그리고 표시행위 이렇게 나눠지는 겁니다. 1번, 2번, 3번요. 자, 그래서 거기 의사표시다라고 하는 거,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불가결의 요소다라고 하는 거, 우리 첫 시간에 배운 것들이죠. 의사표시의 구성요소 이런 것들입니다. 효과 의사와 표시로 구분이 된다, 표시행위로 구분이 된다, 뭐 이런 정도인데 거기 있는 내용 더 깊이 보실 거 없습니다. 그냥 여기 정도 보시면 예, 요거 정도로 이렇게 보시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의사표시는 효과의사와 표시로 이루어지는데 효과의사는 많이 나누면 몇 개? 두 개로. 그래서 의사표시를 최대한 나눠도 내심적 효과의사와 표시상의 효과의사 그리고 표시 이렇게 나눠진다. 나머지는 몰라도 전혀 관계없습니다. 자, 의사표시에 관한 이론이 78페이지에 나오죠. 자, 78페이지 의사표시에 관한 이론은 의사표시 중에서 의사가 더 중요한 것이냐 표시가 더 중요한 것이냐, 그 말은 내심적 효과의사가 의사표시의 본질이냐 표시상의 효과의사가 의사표시의 본질이냐, 이거에 관한 다툼인 거예요. 자, 내심적 효과의사는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있는 꿍꿍입니다. 표시상의 효과의사는 이렇게 표시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표시상의 효과의사는 다른 말로 표시라고 보면 되는 거죠. 내심적 효과의사가 의사표시의 본질이다라고 하는 걸 표시주의라고 합니다. 표시상의 효과의사를 의사표시의 본질로 본다? 아하, 잘못했습니다. 이걸 의사주의라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자,
이걸 의사주의라고 합니다. 그런데 표시상의 효과 의사를 의사표시의 본질로 본다라고 하는 걸 표시주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의사주의와 표시주의로 나누어지는데, 자,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의사표시 중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의사입니까? 아니면 표시입니까? 예, 사람에 따라 달라요. 그리고 전 세계 민법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의사주의, 어떤 경우에는 표시주의 이렇게 하는데, 우리 민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사주의와 표시주의를 적절히 가미한 걸 절충주의라고 합니다. 우리 민법은 가족법상 법률행위는 전적으로 의사주의에 의합니다. 하지만 재산상 법률행위는 99%는 표시주의에 의하고 몇 프로 정도는 의사주의에 의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족법상 법률행위는 의사주의에 의하되 재산상 법률행위는 표시주의가 대부분이고 의사주의가 조금 들어가 있다. 그걸 절충주의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절충주의인데 표시주의가 대부분이라고 했으니까 표시주의의 기운 절충주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 78페이지도 우리 민법의 태도 정도만 보시면 됩니다. 우리 민법은 내심적 효과 의사와 표시 행위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극단적으로 의사주의나 표시주의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습니다. 거래 안전을 해치지 않는 한도 내에서 표의자의 진의를 존중하는 표시주의의 기운 절충주의를 취하는데, 가족법상 행위는 의사주의를 취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자, 그 설명 자체를 이렇게 이해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보시면 이해가 설명이 다 나와 있는 겁니다. 재산상 법률행위 99%는 표시상의 효과 의사를 중심으로 한 표시주의에 기울어 있지만 일부는 또 자연적 해석, 즉 뭐죠? 의사주의를 기울이고 있죠. 의사주의에 기울여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의사주의에 의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재산상 법률행위는 표시주의의 기운 절충주의 의사주의가 가미되어 있지만 당사자의 진위가 가장 중요한 요소인 신분행위는 당연히 의사주의에 의한되는 겁니다. 자, 됐습니다. 예, 이게 이제 의사표시에 관한 이론이다. 그래서 거기 3번 정도 보시면 되고 나머지는 안 보셔도 크게 문제될 거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79페이지 보면은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인데요.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라고 하는 게 문제가 왜 생기는 거냐면 법률행위의 효력 발생 요건 중에서 의사표시 이론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법률행위의 효력 발생 요건, 자, 법률행위의 성립 요건에 당사자 있어야 되고 목적이 있어야 되고 의사표시 있어야 된다. 이게 일반적 성립 요건이고 일반적 성립 요건 가지고 추가적으로 더 필요한 요건이 특별 성립 요건이었죠. 당사자는 능력자 있어야 된다. 그래서 권리 능력, 의사 능력, 행위 능력 이런 거 있었잖아요. 목적은요, 확정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성 갖춰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의사표시가 효력이 발생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상적인 의사표시가 효력이 발생하는데 정상적인 의사표시는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고 동시에 의사표시에 하자가 없어야 된다. 이거였잖아요. 이거 공부하겠다는 얘기예요, 이제요. 그래서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의사표시 이론을 배웠고 의사표시가 효력이 발생하려면 정상적이어야 되는데 정상적인 의사표시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많은 정상적인 의사표시를 다 공부할 수 없기 때문에 비정상적인 의사표시를 먼저 공부하고 비정상적인 의사표시 빼고 나면 나머지는 다 정상 이래도 되고, 정상적인 의사표시 너무 많으니까 정상적인 의사표시 공부하고 이거 싹 다 빼면 나머지는 다 비정상 이렇게 공부해도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정상적인 의사표시하고 비정상적인 의사표시가 있어요. 비정상적인 의사표시가 너무 많아요. 그럼 정상적인 의사표시 공부하고 나머지는 다 비정상 이렇게 해도 되거든요. 그런데 또는 정상적인 의사표시가 너무 많아요. 그럼 비정상적인 의사표시를 공부하고 나머지는 다 정상 이렇게 하면 된다고요. 그런데 우리 민법에는 비정상적인 의사표시에 관한 규정이 있어요. 왜냐하면 정상적인 의사표시 유형도 너무 다양하고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걸 다 공부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비정상적인 의사표시를 공부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정상. 그럼 여기서 공부하는 거는 비정상적이니까 무효 또는 취소 대상이고 여기서 공부하는 거 이외의 의사표시는 다 정상이기 때문에 유효인 의사표시다 이렇게 접근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는 비정상적인 의사표시를 공부한다. 그때서 잠깐 요 얘기는 거론하겠습니다. 조금 쉬겠습니다.